네, 오늘 또 예배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대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행복을 누리는 삶의 능력, 이 성품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매주 읽어가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 성품의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행복을 길로 인도하시는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아홉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성품은 사실 하나의 성품, 하나의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성품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하나의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의 삶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성품의 열매, 또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각 성품의 특징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 맺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나눌 시간인데요. 세 번째로는 화평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연결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품은요, 화평이라는 성품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된 단어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예,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각각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됐던 이 단어가 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면서요, 화평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된 것과 동시에 각각의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말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 평온이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또 어떤 곳에는 안녕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이라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실 화평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요, 앞서 말씀했던 그 여러 가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어떠한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전쟁이 그쳐진 상태를 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인 영역으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전쟁을 계속해서 이렇게 벌이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특별히 전쟁을 그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이 전쟁이 그쳐졌다라는 말로 사용되었고, 또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인사로도 많이 사용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전쟁이 그쳐진 상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사용됐을 때 단순하게 전쟁이 그쳐진 그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전쟁이 그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끝났을 때, 어려움이 끝났을 때, 환란이 끝났을 때에 그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전쟁과 약, 전쟁이 그쳐졌다는 것과 약간 의미가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과 동시에 개인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제 소란스러움이 사라져 있는 상태, 마음 가운데 평온함이 찾아온 상태, 마음 가운데 안정이 찾아와 있는 상태, 이러한 단어로도 이게 사용이 됩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찾아보면요,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이 사라져 있는 상태,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함으로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조화로운 관계로 맺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할 때도 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화평이라는 말, 그리고 여러 가지 평화나 평안이나 평온함 이런 말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 가면은 이 샬롬이라는 말로 이게 많이 인사를 하곤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막 그런 기억이 있었을 텐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인사말로 편하게만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갈등이 사라져 있고, 관계 가운데 갈등이 사라져 있고, 세상 가운데 전쟁이 사라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화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었는데요, 금요일 밤에 모처럼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도 굉장히 바빴고 저희 아내도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같이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모처럼 이제 함께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할까,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했던 것이 그냥 배달 음식 시켜서 먹자,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프라이데이 나잇을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뭘 시켜 먹을까 또 이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 아내랑 저랑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인 떡볶이를 시켜 먹자, 그렇게 서로의 의견이 맞았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이 학교 앞에서 팔던 그 달디단 떡볶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저희 어머니가 그냥 집에 있는 떡국떡으로 그냥 막 그렇게 해주셨던 그런 떡볶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짜장떡볶이도 좋아하고, 뭐 쌀떡 밀떡 가릴 것 없이 그냥 저는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함께 먹자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아, 오늘 밤에 드디어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음식 딱 와서 이제 처음 딱 한 젓가락을 먹는 순간, 아,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예, 판단했습니다. 아, 요즘 트렌드가 이 떡볶이가 굉장히 매운 떡볶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을 시킨 거예요. 제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떡볶이가 온 거죠. 뭐 저희 아내는 나름대로 제 먹을 매운 걸 잘 못 먹는 저를 위해서 초보 매운맛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걸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떡볶이니까 한번 먹어보자, 참고 이렇게 먹었는데요, 먹을수록 점점 아쉽 겁니다. 매운맛이 지나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 이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먹다가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속이 부대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금요일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 속이 이제 막 아프기 시작을 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번 주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화평인데,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평이
이렇게 음식 하나로도 깨질 만큼 그렇게 쉬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이게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히 있기를 원하고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평온함을 얻기를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화평이 너무나도 쉽게 잘 깨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음식 하나만 잘못 먹어도 깨지는 게 화평이더라고요. 음식뿐입니까? 불현듯 생각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도 깨어지는 것이 마음의 화평이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한 말 한마디에 깨어지는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화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얼마나 수많은 순간에 화평이 깨어지는지 세어보면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순간, 순간순간마다 마음 가운데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작은 오해 하나로, 작은 사건 하나로 깨어지고 틀어지는 일이 우리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화평을 원하는 마음은 모두 다 같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에 대해서 또 화평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나누고 또 그 길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화평이 드러나는 사건을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화평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본래 살던 고향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집,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고향집과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땅을 향해서의 머나먼 여정을 향해 갑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이 가나안 땅까지의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약 16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나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가족도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다른 식솔들도 함께 이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 동참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롯 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 머나먼 여정에 동참해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였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요, 롯이 왜 아브라함과 함께 갔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의 존재는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머나먼 1600km를 낯선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장소가 너무 비좁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행에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가축이 늘어나게 해주셨고 재산이 늘어나게 해주셨고 자연스럽게 함께 지내는 식솔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더 많은 지역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치고 있던 양치기들과 롯이 치고 있던 양치기들 가운데 서로 우물 문제로 인해서 또 먹을 풀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과 갈등 또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다툼이 두 사람 사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자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요 그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각자의 식솔을 데리고 이제 떨어져서 분리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요 원래 본인들이 살던 고향 집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가족이 함께 살던 그러한 터전이 아닙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주변에는 수많은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한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 믿을 수 있는 대상이요 친족이었던 롯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과 이제 헤어져야겠다. 이제 우리가 갈라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다툼에서 함께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떤 방역지침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 간에는 반드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요 바로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 롯과 아브라함은 함께 있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갈라서자, 서로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요.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인간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태초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지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잠이 깬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을 처음 보았을 때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는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담이 자신의 돕는 배필로 창조된 대상을 보고요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요 정말 내가 사랑스럽게 보인다. 정말 이 대상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마치 나 자신처럼 내 안에 있는 뼈처럼 내 안에 있는 살처럼 나처럼 여겨질 만큼 정말 사랑스럽게 여겨진다. 그렇게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아담이 또 하나 했던 일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장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이제 너를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부르는 대상이 붙여지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 대상이 하와라고 하는 정식적인 이름이 나중에 붙여지게 되지만요. 아담이 처음 돕는 배필로 창조된 사람을 대상을 보는 순간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이름을 붙여주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한 명의 대상으로서의 나와는 다른 존재로서 이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제 이시라는 말이 사용되고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똑같이 처음에는 이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새로 창조된 대상을 보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걸로 호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다른 대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나와 다른 존재로 인식한대라고 말은 새로운 창조물로 내가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죄가 없는 사회에 있었던 사람의 관계는요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이 함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나 자신처럼 아끼고 돌볼 줄 아는 것, 그것과 동시에 상대방을 나와 다른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는 것, 나와 다른 대상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대상이 지켜지는 관계가 거리가 바로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화평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관계의 문제로 참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무엇 때문인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대상을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내용을 계속해서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거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상대방을 하나의 피조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겨나는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관계 어려움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화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건강한 거리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을 하지만, 아껴주지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줄 수 있는 것, 그 거리를 우리가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화평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는 대상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불편함을 겪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건강한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 역시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 사도로서의 지위를 공격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위협하는 대상이 나오면은 목소리 높여서 저항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요, 만약에 여러분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한 명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로 존중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넘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거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되, 아껴주되, 그리고 베풀어주되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 거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화평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얼굴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한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해라. 그리고 내가 결정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는 가겠다. 너에게 먼저 결정할 권을 선택할 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요, 굉장히 참 큰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번 지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물이 넉넉하고 풍족한, 그렇게 땅이 비옥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짓기 좋은 땅과 농사짓기 안 좋은 땅이 그냥 한눈에 봐도 확 드러나는,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풀이 우거진 곳이 있고요, 한눈에 봐도 광야인 곳이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면서, 희생할 것을 각오하면서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조카는요 눈에 보이기 정말 좋은 비옥하고 풍족한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풍족한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가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성품이 이제 화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화평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 아브라함이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그래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라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렴,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랬을까. 만약에 그랬다면요, 사실 아브라함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가 하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고요, 또 함께 있는 수많은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솔들의 자신의 이제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그냥 감정 하나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 구절에 한번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게브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이 땅을 나눠서 갖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제 과거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초창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했던 곳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른 여러 곳을 돌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몇 년 전에 이 장소에 왔었는데 그때는 이 머나먼 고향 땅에서 정처 없이 하나님의 가락을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내가 별로 내세울 게 없었지. 그때는 나한테 가축도 별로 없었고 재산도 별로 없었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그런 마음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이곳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주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 수많은 가축이 있게 하셨고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은과 금이 풍성하게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지. 그런 감사의 마음들, 그러한 은혜의 마음들을 되돌이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의 순간에 너그럽게 롯에게 베풀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어떤 땅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작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그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화평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아브라함 가운데 생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 그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이제 몸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사를 불명할 정도로 큰 질병을 앓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다 쇠약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치유해 주시고 몸이 점점점 건강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도 이제 몸이 그동안에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졌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팔과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거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고 혼자 다니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팔다리에 힘이 돌아와서 이제 스스로 운전했던 날의 이제 기억을 특별하게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날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돼서 운전할 수 있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데 옆에 그 어머니가 함께 타셨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를 옆에 모시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운전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제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왜 울어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울어 이렇게 죽을 것 같던 우리 아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운전해 주니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면서 나는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운전만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뒤에서 이제 차가 와가지고요, 사고가 나는 거죠. 뒤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범퍼가 찌그러질 정도로 이제 그래도 좀 큰 사고가 갑자기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보니 뒤에는 이제 한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아마 군대에서 휴가 나온 이제 그러한 청년이 이제 운전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사고를 낸 것 같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이제 어머님 괜찮으신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딱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이제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막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한 것이 있나?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정말 큰 복이 있지. 우리 아들이 회복해서 운전하는 차를 타다가 이렇게 사고까지 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우 사고가 났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자리에서 생겼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를 수습해야 돼서 아 그냥 다들 이렇게 좋은데 괜찮다고 하고 이제 사고 난 사람을 돌려보내고 이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려보내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함께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나중에 어머니는 이제 핸드백을 왜 안 사주냐라고 이제 자식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핸드백을 바라는 그런 어머니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예, 그런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길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들어와 있으면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화평을 향해서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희생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억지로 희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받은 너희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